정권 때는 초기부터 개입하셨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이미 이제 그런 몇 건의 사건을 분석한 경험을 가지고 이제 투입이 됐었죠. 네. 그래서 수사본부에 나가서 그런 그 수집되는 정보들을 분석하고 끝없이 사건이 발생한 범죄 현장을 다시 가보고 예, 예. 이런 일들을 했는데 사실 서툴렀습니다. 굉장히 서툴렀죠. 그리고 마음이 앞서고요. 왜냐면 처음 접하는 연쇄살인이다 보니까. 우리나라의 연쇄살인이 그때가 처음이었습니까? 사실 제가 이제 분석을 시작한 이후로는 처음이었었죠. 이용철 사건이. 그 이전에 이제 화성. 아주 옛날에 또 있었겠지만 그렇죠. 기록이나 이런 게 잘 없을 것이고.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그래서 굉장히 곤혹스러웠습니다. 고민도 많이 되고, 아, 난 정말 무기력하구나. 이 범인을 도대체 알 수가 없다. 네. 그래서 끝없이 그 장소를 다시 가고, 예. 그 시간대에 거기 있어 보고, 이런 일들을 하면서 이제 계속 이제 수집되는 정보와 분석들을. 그 말씀이 이게 네. 마치 영화의 한 장면이 떠올라요. 범행이 저질러진 그 시간대에 네. 범행 현장에 그냥 혼자 가서 있어 본다. 그렇습니다. 그럼 뭔가 이게 생각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죠. 끝없이 가죠. 왜냐하면 범인이 그 장소와 그 시간대를 선택한 이유를 찾아야 됩니다. 예. 우연이 아닐 거다. 그렇죠. 그래서 그 장소에 그 시간대에 있어 봐야 아, 어떤 것이 범인한테 좋은 선택의 네네. 조건이었겠구나. 네. 이걸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가죠. 그래서 이제 투입되고 막 이제 이런 일들이 벌어졌는데 보고서를 그때는 사실 잘 만들지 못했습니다. 못했어요. 그래서 너무 이 자괴감도 들고. 그 유영철 검거 때는 결정적 공을 세우신 건 아니네. 예, 결정적인 공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럼 그다음은요? 그다음에 이제 발생한 것이 유영철 사건이 체포되기 얼마 전부터 같은 시기에 일어난 것이 이제 정남규 연쇄살인 사건입니다. 예, 예, 예. 그 사건이 발생했을 때 제가 유영철 체포되면서 그 얻어낸 그 경험이나 그 기법들을 예. 이제 그 정남규 살인 사건에서 예. 적용해서 이제 활용을 하기 시작을 했죠. 그 유영철, 정남규 모두 연쇄 여성 살해범들이던가요? 여성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남녀 갈 것 없습니다. 그 정남규 같은 경우에는 뭐 남성을 그냥 공격한 경우도 있고요. 대부분 여성들입니다. 그런데 이제 남성이 포함된 경우도 있었고요. 그랬어요. 그런데 이제 그러면 정남규 사건의 범인 체포에는 네. 결정적인 근거를 만드셨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오랫동안 이제 이게 패턴을 중간에 바꿨습니다. 이 범죄자가. 그런데 범행 패턴을 수법을 바꿨습니다. 그럴 때 유영철도 중간에 바꿨거든요. 그래서 그런 행위들 심리적인 특성들을 이제 이미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가 저지른 여죄들 한 정남규라는 범인이 저질렀다라고 판단되는 모든 범죄를 다 링크를 하기 시작을 했고요. 예, 예. 그래서 이제 수사본부에서 한 명의 범죄자를 추적하는 이 수사가 전개가 됐죠.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체포되기 전 며칠 전에 브리핑을 했습니다. 이런 자, 이런 특성. 그래서 우리가 찾아야 될 사람은 이런 사람이다. 라고 했는데 그 잡고 보니 딱 맞아요. 드라마틱하게도 예, 상당 부분이 일치가 됐었는데 그 브리핑이 끝나고 나서 3일째가 되는 날 체포가 됐습니다. 네. 근데 이 체포는 사실 경찰이 추적해서 한 것이 아니고요. 이 정남규가 가정집에 침입을 했는데 거기에서 이제 그 피해자들과 다툼이 생겨가지고 예. 체포가 됐어요. 예. 예. 그래서 그냥 단순 강도 미수 사건으로 체포가 됐습니다. 강도 미수인데 피해자들이 바로 잡은 거군요. 바로 그냥. 현장에서. 그래서 이제 경찰이 와가지고 단순히 그 강도 미수 사건으로 한 건으로 체포가 됐다는 네. 보고서를 봤어요. 예. 그런데 이거는 강도 사건 미수가 아니고 그동안 추적해왔던 연쇄살인범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이 되어가지고 뭘 가지고요? 범행 도구, 그다음에 방식, 그 피해자들의 보고서를 제가 이렇게 보니까 예. 피해자들이 대응할 때 범인이 했던 어떤 언어적 표현들 행동 네, 알겠습니다. 이걸 보고 직접 그 경찰서를 갔습니다. 가서 만나 제가 그 범죄자를 잠깐 인터뷰를 하고 네. 보고를 했죠. 이건 강도 상해 미수 사건이 아니고 연쇄 살인범이다.
그 잠깐 만나보니까 그게 네. 딱 와요? 아, 그 2년 동안 추적을 하면서 가지고 있던 상이 확 이렇게 다가오는 느낌이 그래요. 이게 과학적이지 않다라는 뭐 의견을 가진 분들이 계시겠습니다만 범죄 현장에 끝없이 그의 행동을 분석했기 때문에 예. 몸짓 하나까지도 딱 보니까 너무나 일치하는 그런 느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든 그 강도 사건 미수로 그냥 처리될 뻔한 사건이 네, 네. 결국은 이제 연쇄 살인을 밝히는 그런 이제 계기가 되었었죠. 결정적인 거네요, 그러면. 그래서 뭐 결정적이라기보다는 사실 경찰이 잡지 못한 것이죠. 아, 어쨌든요, 그래도. 야. 그러나 어찌됐건 그 사건이 묻혀져서 한 건으로만 가지 않았던 것만으로도 아이고. 굉장히 큰 단서가 됐고요. 그 우리들 뇌리에 남아 있는 그 유영철, 정남교, 또 뭐 강호순. 또 최근에 그 화성 그 이춘재 사건 다 만나보셨어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춘재 사건은 제가 퇴직을 한 이후에 이제 그렇죠. 밝혀졌기 맞아요. 때문에 맞아요. 제가 투입되지는 않았고요. 이제 후배들 지금 현직에 있는 프로파일러들이 워낙 뛰어난 능력들을 발휘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자문을 통해서 협력을 좀 했고요. 굉장히 잘 결과가 나와서 글쎄요. 굉장히 정말 저는 그 완전히 미궁에 빠질 뻔한 화성연수 살인범을 어쨌든 확인하고 잡아낸 거 아니겠습니까? 네. 과학의 발전이 밝혀낸 거죠. 예, 네. 예. 그 지금 쭉 언급된 뭐 유영철, 강호순, 정남교 이런 사람들이 네. 그런 걸 보통 사이코패스라고 해요. 네. 사이코패스가 아닌데 그런 연쇄살인범 그게 좀 다 달라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대표적으로 사이코패스가 갖고 있는 특징 두 가지는요. 네. 타인을 조종하고 통제하는 능력이 굉장히 뛰어납니다. 이걸 통해서 자기가 목표로 하는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때때로 사람들을 살해해도 괜찮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허허. 그래서 우리와 다르다는 것은 아무리 우리가 목표를 위해서 살아가더라도 사람의 목숨을 뺏으면서 그걸 이루고자 하지 않습니다. 안 하죠. 그러면 안 되죠. 당연히 그렇죠. 예. 그런데 그들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늘 살인을 저지르지는 않지만 자기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언제든지 살인을 저지를 수 있는. 그리고 그거로 인한 죄책감을 안 느끼죠? 죄책감을 전혀 느끼지 않죠. 그것을 그래요. 도구로 생각합니다. 사람의 목숨을 내 목표를 이루기 위한 도구로 생각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사이코패스죠. 그래서 조금 사실은 일반 그 강력범죄보다는요. 경제범죄라든지 이런 그 지능범죄 네, 네. 이런 곳에 사이코패스 범죄자들이 훨씬 많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네. 이게 한 집안을 사기를 쳐가지고
퇴직금까지 그냥 재산을 탕 편취를 합니다. 그렇죠. 그런 사건 많죠. 아니죠. 어. 그다음에 그 일가족이 너무 좌절을 해서 예.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예. 예. 이러면 사기당한 자기들이 잘못이지. 내가 뭐 그렇게 내가 살인을 저지르는 건 직접 살인을 저지르는 건 아니잖아. 어. 이런 생각을 하는 자들이 사이코패스 성향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보는. 제가 그 1,000명의 범죄자들을 만나면서 느낀 단 한 가지가 이들은 정말 죄책감을 느껴서 자백하는 것이 아니구나. 이들은 빨리 다음 단계로 재판을 진행하기 위해서 예. 자백을 하는 것이지 정말 죄책감을 느끼는 자들은 아니구나라는 것을 저는 느꼈습니다. 다음 단계로 재판을 진행하기 위해서 자백한다는 건 무슨 말입니까? 빨리 지금 내가 벗어날 수 없다. 이 증거와 뭐 이 수사에 이런 드러난 모든 것들이 부인을 해본들 도무지 내 말이 믿어지지 않을 정도로 이미 어떤 확실한 증거가 나왔으니 예, 예. 빨리 재판이라도 해서 출소할 것을 그 추구하는 것이 낫지. 알겠습니다. 이런 생각이죠. 뭐, 이 자들이. 도저히 도망칠 수 없기 때문에 네. 자백하는 것일 뿐이다. 예, 드러내는 것뿐입니다. 죄책감으로 하는 게 네, 아니다. 그렇습니다. 뭐 흔히 드라마나 소설에 보면 뭐 눈물을 펑펑 쏟고 자백해 네. 이런 경우는 거의 없는 거군요. 눈물 쏟지요. 눈물 쏟는데 그것도 연극이에요? 예, 굉장히 가식적이고요. 심지어 예를 들면 저도 그렇습니다. 막 눈물을 흘려서 제가 손수건을 주는 경우도 있거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다 끝나고 나서 예. 마지막으로 할 말이 있는가라고 예. 질문을 하면 예. 제가 어떻게 감형이나 감경은 받을 수 있겠습니까? 이런 걸 질문하거든요. 눈물 흘렸으니. 네. 그래서 저는 그 범죄자들이 물론 이제 진심으로 뉘우치는 범죄자들은 뭐 우발적으로 정말 네, 뭐 네. 합리화될 수는 없겠지만 어떤 삶 속에서 일어나는 이런 일들을 저질렀을 때 내가 참여하는 분들이 없지는 않겠죠. 네, 그러나 네. 대부분의 범죄자들이 그렇지 않다는 것이 사실은 안타까운 현실이다 이렇게 봅니다. 이 사회가 이 복잡하고 현대화되면서 사이코패스들은 늘어납니까? 사실은 이제 기존에 존재해왔죠. 근데 해왔는데 그들이 범죄를 저지르는 그런 동기가 형성되는 것이 더 많이 점화된다 이렇게 저는 봅니다. 예, 예. 그래서 관계가 복잡해지다 그렇죠. 보면 네. 범행으로 다다르게 되는 일들이 여러 더 많이 생겨 과거보다는 더 늘어났을 그렇습니다. 테니까. 아, 네. 그렇군요. 그런 것이 이제 점화되고 점화되면 사실은 어떤 현상이 생기면 우리 많은 사람들이 각각의 어떤 성향들이 점화가 됩니다. 예, 그러니까 예. 어떤 사람은 슬프기도 하고 또 뭐 우울해지기도 네, 하고. 그런데 네. 어떤 사람은 공격성이 점화되거든요. 근데 사이코패스 성향이 높은 자들은 공격성이 점화되죠. 그래서 사람들을 공격하고 경제가 어렵다 그러면 사람들이 서로를 어떻게 이렇게 내가 희생하고 기부하고 서로 나눠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는 것이 대부분이 점화된다면 그들은 공격적으로 남의 것을 뺏어와야 되겠구나. 네, 네. 이것이 점화되는 네. 그런 것들이 이제 많아지죠. 그런 이 사이코패스들이 늘어나고 그들에 의한 연쇄적 범행이 늘어나고 이것과 함께 프로파일링 기법이 발전하고 그렇습니다. 같이 온 거죠? 네, 그렇죠. 거죠? 사실 그래서 프로파일러가 이렇게 좀 소위 뭐랄까 CSI나 프로파일러가 각광을 받는다고 하면 좋은 사회는 아닙니다. 사회가 나쁜 사회죠. 네, 네. 그들이 네. 필요 없는 사회가 네. 바람직한 사회죠. 네. 그 다시 거슬러 가서 이제 2000년부터 혼자 네. 이제 고군분투하시다가 후배들이 좀 와서 제대로 된 현장 팀이 만들어지기 시작한 건 언제부터입니까? 그게 2005년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이후로 지금은 전국에 많아졌어요? 예, 지금 이제 현직에 제가 퇴직한 무렵에 32명이 전국 지방청에 예. 이렇게 나눠져 있었으니까 예, 예. 상당히 많이 발전을 하고 이 예. 업무가 이제 경찰에 생겨난 거죠. 그렇죠. 그래서 지방청에 있던 조직이 경찰청으로 오면서 하나의 분명한 부서로 예, 부서가 이제 설치가 된 거죠. 예. 또 체계적 교육도 이루어지고요.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네. 그 선발, 그러니까 전공자들을 선발하고. 그다음에 교육도 네. 전문화되어 있고 네. 또 투입되었을 때 어떤 그 혼자 일을 하는 게 아니고 이제 팀으로 만들어서 일할 수 있는 네. 배경들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그리고
범죄 현장에서 범인을 추적하고 체포하기 위한 작업도 있지만 범인들하고 사후 인터뷰나 이런 걸 통해서 네. 이런 유형의 범죄를 사전 예방하는 기능도 하신다고요. 그렇죠. 그게 이제 사실은 더 부각되다 보니까 네네. 프로파일러들은 다 잡아놓은 범인 면담해서 뭐 분석 보고서 만드는 사람인가 이렇게 평가를 하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그건 이제 마지막 역할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런 일들은 사실은 학자들의 영역일 수가 예, 있고요. 그런데 예. 프로파일러들은 끝없이 현장에 나가서 계속 그 사건과 수사팀과의 교류 이런 것들이 일어나는데 아직도 사실 조금 안타까운 것은 사실 그런 일들이 눈에 보이지 않거든요. 네, 네. 그러다 보니까 경찰 내부에서는 그렇게 큰 일을 하는 건 아닌 것 같아라는 이런 시선도 있고요. 아직까지는. 아직 인식이 좀 역할에 대한 못 미치는군요. 어떤 뭐 그런 것들이 조금은 남아 있습니다. 그것도 금방 바뀌겠죠, 이제. 이제 뭐 수요가 많이 생기면. 그러니까요. 네. 지금 말씀 듣다 보니까 그 프로파일링 하는 경찰들이 늘어나서 그런 건지 최근 들어서는 연쇄살인한 거 없네요. 아, 연쇄살인 범인. 최근 범행 네. 체포된 범인이 없네요. 그렇습니다. 지금 네. 뭐 의혹을 좀 받고 있는 수사 몇 사건들은 있긴 합니다만 2009년에 강호순이 검거된 이후로 지금 10년이 조금 넘었는데요. 예. 연쇄살인이 그렇게 나타나지 않는 것이 다행스럽죠. 다행스러운 예, 예, 일인데 예. 사실 그것은 저는 두 가지 평가를 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 그 사건들을 겪어오면서 국민들이 갖고 있는 의식이 굉장히 높아지셨습니다. 범죄를 바라보는. 예. 그러니까 예전에는 그런 사건들, 유영철 정남기 사건이 있었을 때 제가 범죄 현장에 가보면 지나가면서 목격을 하는 분들이 다 모른 척을 하셨어요. 아. 그냥 번거로운 일이고 예, 예. 굳이 내가 뭐 관여하나 이런 조금 그런 생각을 갖고 계셨다면 강호순 사건쯤이 되었을 때는 굉장히 적극적인 제보, 예. 그다음에 서로를 보호하기 위한 어떤 이런 지역 내에선 움직임들이 예. 변화되었거든요. 어. 그래서 지금은 많은 분들이 SNS나 또는 의견들, 목격자들에 대한 보호 뭐 이런 것들이 많이 일어나서 어휴, 좋아졌네요. 이제는 굉장히 연쇄 범죄에 대처하는 예. 우리가 사실은 역량이 좀 높아졌다 이렇게 저는 보는 거죠. 또 사실은, 경찰 실력이 뛰어나지니까 네, 그렇죠. 연쇄 범행 가기 전에 다 체포해 버리는 거 아니에요? 네. 두 번째가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그 그거예요? 수사력, 그러니까 수사력과 사회적 그 안전 시스템, CCTV라든지 예, 예. 또는 기타 어떤 추적할 수 있는 여러 이런 그 사회적인 시스템들이 구축이 되면서 이 수사력이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다음 범행을 저지르기 전에 미리 체포가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물론 예방이 더 중요한 부분이긴 합니다만 발생했을 때 어떻게든 네. 차단하고 체포할 수 있는 알겠어요. 이것이 이제 높아졌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리고 지금 우리가 이제 좀 아무래도 우리 기억에 남는 연쇄 살인범들 네. 위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네. 프로파일러들이 투입돼서 체포하거나 하는 게 꼭 그런 사이코패스들만이 아니라 어찌 보면 강도 뭐 이런 사건들도 수도 없이 많이 해결하는 거죠. 그렇죠. 사실. 거죠? 근데 이제 그 연쇄성을 갖고 있는 범죄들. 또 성범죄, 잔혹 행위가 이어진 범죄들이 이제 주 대상이고요. 예. 사실 강도, 절도 범죄들은 동기가 뚜렷한 범죄이기 때문에 지금 뭐 수사력으로도 일반 그냥 네. 경찰 수사력으로도, 예, 수사력으로도 충분히 하고. 그래서 이 갖고 있는 소수의 자원들이 예. 너무 많은 알겠습니다. 소모되지 않도록 지금 진행을 하고 있죠. 네. 근데 정년 퇴직이 아니라 명예 퇴직을 하신 거 보면 스스로 사표를 내셨나 봐요. 그렇습니다. 사실 왜요? 사표 낸 거죠. 아니 천직으로 네. 열기고 너무 맞는다고 하셨잖아요. 크게 이제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그런 생활을 해 나간다고 하는 것이 몸과 마음이 사실 너무 지쳐 있었습니다. 아하. 그래서는 그 시기에. 좀 극단적으로 표현을 말씀드리자면 더 이상 이렇게 내가 살다가는 아마 길거리에 쓰러져서 죽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을 막 들었고요. 근데 이제 사실 이제 아이들이 아직 대학을 다니고 있고 뭐
생계를 관련된 어떤 일을 해야 될 거냐 고민도 되고. 알겠어요. 예. 이런 것들이 어려웠었죠. 아니 아까 저 17년 동안 현장 출동 2,000회, 시신 2,009, 범인 면담 960회 그 숫자를 보는 순간 아니 어떻게 그런 일정을 다 소화했대 싶었거든요. 네, 그렇죠, 그렇죠. 그게 뭐 휴일이 사실은... 거의 없었겠어요. 그래서 심지어 저희는 저는 그런 얘기들을 했습니다. 내가 쉬는 건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중에 쉬는 날이 아니고 네. 범죄자들이 범죄를 안 저지른 날이 내가 쉬는 날이다. 그런 날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사건 투입 일자가 왜 많냐면 사실 수사본부에 투입이 되면 보통 한 일주일씩 있습니다. 예, 예. 계속 현장 투입되고 그럼요. 일주일씩 있다 보면 집에도 못 들어가시고. 그러니까 뭐 지방에서 그냥 뭐 예. 그냥 수사본부에서 이렇게 먹고 자고 예. 하면서 마무리가 될 정도 되면 이쪽 지방청으로 다시 가. 또 가야 되고. 예. 뭐 이런 형태의 근무여서 예. 1년에 제가 출장이 한 100일 이상이니까요. 3일에 한 번은 무조건 나가시는데 이렇게 되죠. 그런 일들이 이제 반복되다 보니까 그러니까 자 개념, 네. 또 어떤 그 정상적인 어떤 사고의 흐름, 알겠어요. 이런 걸 많이 잃어버리게 되죠. 쉬셨군요, 완전히. 네. 퇴직하신 후에는 이제 대학에서 후학들 가르치기도 하시고, 네, 책도 제가, 펴내셨고, 네. 그죠? 이제 전문가로 그쪽 영역을 지망하고 오는 사람들도 많아지고 있죠. 많이 있습니다. 그죠? 네. 네. 많이 있고 관심도도 높아지고 그리고 수준들도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네. 학생들도 높아지고요. 네. 네. 이제는 범인들이 못 빠져나가죠? 범죄자들이 웬만해서는 아마 그 벗어나질 못한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악의 마음을 읽는다 이런 표현을 쓰는데 네. 그렇게 수없이 악인들을 만나고 해보시니까 내리신 결론이 어때요? 악인은 태어나는 거예요? 만들어지는 거예요? 아, 그 질문이 저는 정말 수없이 많이 고민도 했었고 질문도 받았는데요. 저는 조금 질문을 바꿔봤습니다. 어떻게 해요? 왜 똑같은 상황에서 어떤 사람은 범죄를 저지르고 어떤 사람은 저지르지 않는가? 그래서 결국은 어떤 상황이 사람을 지배하는 경우도 있고요. 사람이 상황을 선택하는 경우도 있다. 라고 하는 사회심리학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예.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똑같은 범죄자들과 힘든 과정을 겪었지만 잘 사는 사람들은 올바른 선택을 한 것이다. 그래서 이 선택이 잘 되었느냐가 잘못됐느냐가 범죄를 저지르는 어떤 그 기준이 되지 않겠나. 그러면 잘 선택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 하면 주변에 자기와 대화를 나눌 수 있는 많은 사람들이 존재한다는 맞아. 거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늘 잘못된 선택을 예. 하게 된다. 예. 그래서 그 타고난 것, 만들어진다는 것,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들이 왜 그런 선택을 하느냐를 더 고민하는 것이 예방에 더 필요하다. 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주변에 한두 사람이라도 끊임없이 소통해 왔다면 네, 그렇죠. 나쁜 선택으로 이르지는 않았을 그렇습니다. 것이다. 그게 사회의 힘이죠, 한마디로. 사회의 힘입니다, 네. 우리가 그런 사회의 힘을 가지고 있는지 좀 함께 진단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오늘 아주 좋은 말씀, 또 재미있는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끊임없이 주변 사람들을 서로 챙기고 돌봐주다 보면 그 사회는요 범죄가 하나도 없는 사회도 될 수 있답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고 있는지 스스로를 좀 되돌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